제 채널은 현재 구독자가 1,158명입니다. 수익 창출 조건, 구독자 1,000명과 시청 시간 4,000명이 이제 거의 달성되려고 임박한 시점, 9월 9일 오전 8시 50분입니다. 유튜브에서 채널이 프로그램 자격 기준을 충족하면 약간의 다시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9월 9일날은 충족을 못했습니다. 제가 충족을 한 것은 9월 10일날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족을 하니까 유튜브에서 자동 수익 창출 검토 시작을 했고요. 승인이 난게한 5시 20분경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바로 승인이 났습니다. 라고, 요, 보시다시피 이제 9월 10일 오후 한 5시경에 유튜브에서 승인이 났다는 이와 같은 메일이 왔습니다. 수익 창출 조건에 임박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검토하기 직전에 제가 한 일은 재생 목록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약 62여 개가 있었는데 한 20여 개로 줄였고요. 저작권 관련이 언급이 있는 동영상은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용으로 설정된 동영상, 이게 이제 교육용 동영상이었지만은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9일날은 승인이 나지 않고 10일날이 승인이 났었는데 승인 난 날인 10일에도 광고 수익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뭐 9월 10일자 수익이지만은 나타난 거는 뒷날 나타납니다.